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11월 16일 목요일 KBC 모닝 730입니다. 어제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의 여파로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후로 전격 연기됐습니다. 광주 전남지역교육청은 밤사이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연락을 취했고 각 학교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수능시험 연기가 결정되면서 어젯밤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혼란 수습에 나섰습니다. 시도교육청은 수험생들에게 문자를 통해 연기 결정을 알리고 각 학교도 수험생들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조치했습니다. 재수생들하고 함께 포함해서 교육청에서 수험생들에게 다시 전부 다 문자 안내를 했습니다. 각 수험장에서는 입간판을 세워서 연기되었음을 알리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. 광주에서는 체육 중고와 마이스터고 두 곳, 광주과학고를 제외한 모든 중고등학교가 휴업하고 전남에서는 시험장으로 지정된 학교들이 휴업합니다. 시험장이 아닌 전남 지역 중학교 학생들은 각 학교 방침에 따라 등교하면 됩니다. 갑작스런 수능 연기로 고3 교실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. 향후 일주일간 지난주 교육 과정을 반복하기로 하는 등 정상 수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. 금요일부터 일주일간,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일주일에 준해서 아마 학교 일정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. 이번 주말부터 예정된 전국 10여 개 대학의 수시 전형 논술고사는 대학과 교육부 논의를 거쳐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하지만 포항 강진에 따른 사상 초유의 수능 연기 사태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. KBC 김재현입니다.